어제 오후 서울 송파구 석천역 인근 도로가 또 푹 꺼졌습니다. 폭 2.5m, 길이 8m, 깊이는 5m 규모의 큰 구멍, 싱크홀이 생겼는데요. 최근 두 달 사이에 잠실 인근에 벌써 다섯 번째 싱크홀입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지역에서 지하철 공사가 있어서 혹시 이것이 원인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있고요. 또 제2 롯데월드 공사와도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인근 주민들 여러 가지로 불안감이 큽니다. 직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실에 10년 넘게 살고 계신 분인데요. 송파 시민연대 임후상 집행위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싱크홀이 생긴 도로 직접 나가보셨다고요? 네. 제가 어제 그 사고 현장에 바로 나갔습니다. 예. 가보니까 이제 현장에 지금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는데요. 예. 인근 주민들이 많이 놀라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이제 약간 늦게 나갔는데, 아직 구멍을 다 메꾸지 못해가지고, 덤프트럭 한 10여 대가 계속 흙을 날아들려서 구멍을 메꾸는 중이었습니다. 예. 언뜻 봐서 한 2m 이상 정도의 크기였고요. 깊이는 예. 꽤 깊게 보였습니다. 꽤 깊게 보였죠. 저희가 좀 걱정스러웠던 건 이제 다른 뭐 후속 조치 없이 임시가 없으면서 급하게 이제 구멍을 계속 메꾸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메꾸면 원인 규명 같은 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켜보는 주민들이 뭐 앞으로 이쪽 도로로 다니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예, 그래요. 어제 흙만 한 160톤을 넣어 메웠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들 많은 흙이 쏟아 부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석천역 인근 도로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딘가요? 네, 이게 제1호대 현장에서 한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요. 예. 석천호수 서구 방면입니다. 예. 그 이제 사고 현장이 지하철도인데 그 위로 이제 백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평소 주민들이 자주 산책을 즐기는 곳이고요. 주택이 밑에 서 있는 곳입니다. 아. 지난번 싱크홀이 석천호수 동구 쪽과 방위동 근처였는데 어제는 이제 석천동이니까 제1호대로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동그랗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 동그랗게 지금 한 다섯 번째 싱크홀이 생기는 거다. 예. 그렇군요. 석천호수 이 주변으로 해서 예. 네, 네. 여기 지금 지하철 공사 중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네. 참 사고가 안 난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 도로를 지나는 차가 많았더라면 좀 당연히 사고가 났을 텐데요. 네. 이 지하철도 평소에도 차량 정차하고 이동이 되게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 인명피해가 없던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고요. 예. 근데 벌써 지금 다섯 번째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자꾸 싱크홀이 생기니까 뭐 주민들 많이 불안해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 단체에서 직접 확인한 건 한 세 개고요. 언론이나 주민들 얘기 들으면 다섯 개 이상이라고 저희 알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되게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단체에서 직접 또 세 개는 확인을 하신 거군요. 예. 네네. 예, 그래요. 주민들 보통 어떤 말씀 다 하시나요? 주민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것은 이런 현상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뭐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 제1호대 공사와 상관이 없다면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하는지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더 불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 송파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이 싱크홀들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아, 전혀 없었고요. 네네. 이렇게들 불안해하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도려 뭐 구구한 억측도 많을 것 같고 더 불안도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참 많이 불안해한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송파 시민연대 임후상 집행위원장께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싱크홀이 발생하는 거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생겼어요, 싱크홀이. 네. 예, 이번에는 뭐 구멍도 상당히 큰데 말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하철 고선 굴착 작업을 했던 삼성이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삼성물산이 당시 공사를 하기 최근에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예? 한 40일간 기계 고장으로 공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 최근에 공사를 재개를 했는데. 지금 터널을 굴착하는 구간이 모래 자갈로
구성되어져 있는 인약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인약 집안을 터널로 그러니까 실즈 공법으로 우리가 터널 구착할 때는 인약 집안에 대한 어떤 그라우팅 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들어가서야 되는데 그라우팅이 뭔가요?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예. 터널을 뚫으려 그러면은 예. 모래 자갈이 있으면 문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을 좀 단단하게 하고 터널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조금 제대로 품질 관리를 못했고 제일 중요한 게 터널을 굴착할 때 예를 들어서 10m 굴착하게 되면은 나오는 흙의 양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또 밖에서 또 다시 또 그 배출량을 다시 또 계산해야 되는데 예.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 굴착하고 있을 때 위에서 내리는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는 그 흙의 물량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그쪽 부분이 석천호수 인근 있다 보니까 예. 인약 집안의 일부 구간에서는 아마도 지하수가 많이 그 묻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하수가 있다 보니까 집안에 더 힘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터널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쪽 부분이 내려앉았다. 그래서 싱크홀이 이제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지하철 네. 시공사 측에서 삼성물산이 네. 지금 터널을 뚫고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터널을 뚫을 때 단면 보강 같은 경우를 잘 하면서 뚫어야 되는데 네. 예, 그런 보강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런 싱크홀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시 이제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현장에 지하철 공사 현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 삼성물산과 그와 관련된 거기에 이제 또 도시기관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하고 이쪽에서 현장 접근을 처음에는 좀 막았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얘기가 지금 들리거든요. 예.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싱크홀들이 그쪽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 과연 이런 것이 제대로 된 어떤 원인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물론 예. 그 뒤에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 접근했다 그러는데 초창기에는 예. 접근을 막고 있었다. 어제 싱크홀 사고 난 직후에는 그렇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더라. 지하철 네. 공사장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걸 본다 그러면은 예. 공사장에서 어떤 형태인지 간에 문제가 발생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와 같이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싱크홀 현상이 발생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추론에 의한 판단이신가요? 아니면 좀 더 확인된 내용인가요? 밝힐 수는 없지만은 예. 나름대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공사 관계자 아주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 들었던 내용이고 어제 저녁에 한 두서너 차례 다시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 공사 관계자에게 직접 예 확인을 한 내용이다. 일종의 제보를 받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 시공사 측에서는 지하철 공사와 싱크홀 직접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은 시공사 관계자나 관련 공무원들은 일단은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해서 인재를 천재로 둔갑시키는 그런 어떤 것을 해왔던 게 우리 사회의 관행이었고 예.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삼성에서 주장을 한다면은 그것은 진실을 덮으려는 그런 어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분명히 공사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요, 앞으로 지금 서울시가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조사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현장에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오늘 오후부터는 현장에서 들어가서 다시 같이 조사를 할 계획인데 예. 말 그대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예. 만약에 그게 뭐 지하 소름에 의한 싱크홀이 발생했든지 또는 지하 터널을
구착할 때 잘못된 어떤 품질 관리에 의해서 신고를 발생했던 하여간 이 시민의 어떤 불안감을 조성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돼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제대로 밝혀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이 없게끔 대책 마련도 그렇죠.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더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주민들 다 이사 가겠다고 그렇게 불안해하시는 마당인데 네. 전혀 이야기가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요 교수님 어제 그 싱크홀 발생한 곳에 지금 서둘러 토사 흙을 와서 다 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뭐 10톤 트로 10억 대 분량이었다고 하고 160톤이나 부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원인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구멍만 메우면 되는 건가요? 일단 아마 그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아마 뭐 조금 뭐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왠가니까 이게 그 상수도 관로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붕 떠 있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긴급 조치를 안 하면 또 2차 또 피해가 예를 들어 상수 관로가 이제 또 부서진다든지 그래 되면 2차 피해가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통 통제라 교통을 또 아주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임시 보강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일 동안 조사를 하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다시 턱을 다 걷어내고 조사를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뭐 굳이 그 정도 안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료만 시공 삼성이라든지 또는 관계자들이 제출하면은 제가 볼 때는 문제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 그리고요 여전히 지금 또 이런 면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제이 롯데월드 공사는 관계가 없는 걸까요? 지금 싱크홀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말이죠. 제이 롯데월드가 또 이번에 그 또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거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저기 석촌호수하고 제이롯데월드 사이에 또 큰 도로가 있거든요. 예. 이 도로가 혹시 또 잘못되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해서 거기에서도 싱크홀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싱크홀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지만 그쪽에 맞은편 도로에는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박창근 관동